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9일 여러분들과 이 JNT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자 급한 상승 이후에 오늘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우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의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차트를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작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시점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이어졌던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대세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가 주었을 땐 다시 한번 추세 안으로 복귀하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대세 상승 안에서도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대세 상승을 토대로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준 시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만큼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웬만하면 이 17,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17,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주가가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이야기해드린 이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 기판과는 다르게 전력 소모량 자체를 30% 이상 절감시켜주고요. 이렇게 절감된 전력 소모만 문제가 아니라 전력 소모가 높아지면 플라스틱 기판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높았을 때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낮아지면서 이 발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낮아진 전력 소모만큼 발열 정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발열이 지금 이 반도체에서 발열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반도체 발열로 인해서 반도체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변경되면서 이 전력 소모를 낮추면서 발열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크게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전면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신사업을 토대로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대세 상승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렇게 상승의 초입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목표가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JNTC 3월 22일에 매수를 해서 12,000원 이하의 매수 2만원까지 목표가로 잡았고요. 목표가 도달시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3월달 주가가 투매가 나오는 시점 이렇게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시점 저점 라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낙폭 과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11,000원에서 만원대 라인 위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2,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2만원까지 보고 갔던 거고요. 아직까지 50% 물량을 홀딩하면서 지금 JNTC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NTC 보유하고 계시는 실제 주주님들 200분이 넘게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JNT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인지 아니면 하락이 지속되는 건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이 받쳐지는 건지 아니면 저점 깨지고 내려가는 건지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해서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JNTC 제가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세력들에 대한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도 관계자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거래대금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세력들에 대한 이탈은 없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JNTC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계약 일정들 그리고 4월달 이번 4월달 말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토대로 수급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재료와 수급,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이 JNTC 제가 세력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확실하게 제가 머리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최고점까지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력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적어도 이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 JNTC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앤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 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 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